도리노에서 이사 나가는 날이에요. 이렇게 큰 가방 들고 셀프 이사합니다. 사실 이만한 가방 옮길 게 아이고 안 빠져. 밀라노에서 토리노 올 때도 이렇게 왔거든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생각. 또 이런 거. 소방사예요. 개미 패키지만. 중국 음식집 들어왔어요. 왜냐면 역에서 가까이 있거든요. 저 짐을 들고 멀리 갈 수가 없어서. 당면이 나왔어요. 나오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더니 살짝 불어서 나왔네요. 네, 뷔페도 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저거 먹었고 출발. 알바야지. 훗. 스쿠자. 자, 이제 가봅시다. 모르겠다도 많이 없고. 이거 제가 탈 되게 좋은 기차예요. 블라블라카 타면 10유로 안 되게 올 수 있고, 2시간짜리 기차 타면 한 13, 14유로면 오는데, 33유로 내고 이거 타면 시간 때문에. 조미리아, 아부, 몰로냐, 젠. 도착했습니다. 코르타 가리발디. 그리고 저쪽에는 유명한 건축물인 버티컬 포레스트가 보이네요. 세로 숲. 여기도 엄청 유명한 유니크레딧 본사가 있고, 쫄로 가면 코르타 꼬모 있는 명품이 많은 길 있죠. 그러다가 표 살 데가 없어서 표를 못 샀는데 표 검사 못하지. 짐의 무게를 좀 줄여보려고 엄청 껴입었거든요. 더워 죽겠어. 네, 자유의 몸이 돼서 몬테나폴레온에 여기 왔어요. 브레라 구경하려고. 여기 저 유명한 건축물 저거 있고, 아르마니 카페 있어. 제 친구예요. 만나서 카페 아르마니에서 커피 한잔하고 얘 따라다닐 거예요. 엄청 비싼 몬테나폴레온의 거리. 웬만한 비싼 브랜드는 여기 다 있어요. 마르니에서 플레이랜드 컨셉으로 뭔가를 했대네요. A huge seesaw invites the public to forget. 뭐 플레이풀한 사이드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봅시다. 타도 되나? 타도 되나? 이제 도쿄 준비 시험가. 전화 접수하나? 라노 주인이 아이디어. Is it here? It's here. Yes. 어. Come s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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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 것 같아. 빠밤! 플래시 피자! 도모 근처에서 제일 합리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차오, 시아모 두에? 피자 냄새. 기본 상차림. 빵이랑
배고파. 이건 반칙이다 진짜. 정원이가 해물탕이 나왔죠? 이건 진짜 해물탕이다.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어. 와, 김 펄펄 나시. 미쳤네. 이거는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해장, 해장. 이 국물에 해물 맛이 완전 쏙 밴 그런 맛이. 어, 진짜 맛있어. 밥이랑, 밥이랑 먹으면 거의 밥도. 진짜도 엄청 좋아. 뭐야 이거? 아, 네가 맛있어. 생명줄이었어. 어, 야 조심. 유니베르시타 디 밀라노로 가자. 기도합시다. 젊음의 광장이 이렇게 와! 학교 축제 같은 느낌. 드러내야 합니다. 큰 발 같아. 다리 두 개야. 오. 우와. 밀라노네. 사람들이 많은 곳이 색깔이 잘 보이겠죠? 립스틱. 무슨 일이 벌어져? 아,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모르겠지. 줄여봐, 많이. 우리가 누를 때마다 삑삑 소리 나는 거. 오, 맞네. 아닌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건데? 안녕. 바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바에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바. 이번 트레밀라노에서 제일 좋아하는 파야. 우와, 어떻게 이거 두 명 다 알콜 없는 거 보인다. 예전에 하면은 진짜 나 이거 진짜 못하잖아. 이 마음을 안 움직여. 나 건 다 한 거.